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비율 척도를 모두 골라라라고 했는데요. 자전 전공은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명목 척도, 명명 척도라고도 하죠. 그 다음 지능 지수, 제 지수로 끝나면 등간이다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지능 지수는 등간 척도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어, 이 등간척도는 절대 영점이 존재하지 않고 임의의 영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지수가 0이라 하더라도 지능이 없는 것은 아니니 절대 영점은 아니겠죠. 출신 대학도 명목에 들어갈 수 있겠죠. 출신 대학도 분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방문객 수입니다. 방문객수가 한 명도 없어 그럼 0 명이잖아요. 이게 절대 영점이에요. 따라서 이건 비율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소득액. 아, 나 소득이 한 명, 하나도 없어. 0원이야. 그러면 소득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절대 0점이어서 비율 척도가 됩니다. 토익 성적입니다. 토익 성적을 우리가 조금 응용을 해야 돼요. 토익 성적은 점수예요. 토익 점수, 시험 점수가 되는 거예요. 토익 시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토익 성적 이 등급이 아니잖아요. 등급이 아니고 이건 토익 시험 점수와 연관성이 있어서 시험 점수는 등간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토익 시험 점수, 토익 성적이 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전혀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따라서 이건 임의의 0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등간 척도에 해당된다. 시험 점수는 등간 척도, 지능지수 등간 척도 하나 더 온도, 온도도 잘 나오니까 온도도 등간 척도에 해당된다. 자 온도 영도시가 있다 온도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도 영도시도 절대 영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간 척도로 보는 겁니다 자 비율 척도 곤란했습니다 어 리을과 미음이죠 그래서 리을과 미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뭐 어,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6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0번 문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1년간 제공한 건강증진 서비스에.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에 대한 문제예요. 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어,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음, 프로그램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떠한 사건이 영향을 준다. 역사 요인이죠. 어, 외부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연한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자연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신체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걸 성장 요인, 성숙 요인이라 하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측정 값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때는 평균 지점으로 그 점수가 회귀하려는 경향, 통계적 회귀라고 하죠.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했는데 동일한 검사로 했을 때는 바로 검사 요인이라 하죠. 친숙도가 높아져서 사후 검사에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바로 검사 요인이라 합니다 반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도구가 달랐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달랐을 때는 도구 요인이라고 해요 측정 수단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냥 도구 요인 도구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이 탈락됐어요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향 주겠죠 결과에 이게 바로 상실 요인이다. 그 다음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뽑을 때, 실험연구라 했으니까, 뽑을 때, 실험집단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지원자들로만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발을 잘못한 거죠. 랜덤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발을 잘못했으니, 선발 요인이라 하죠. 이해되신가요? 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명확하게 딱 통제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실험집단의 효과를 통제집단이 모방할 수 있어요. 그걸 모방효과라고 합니다. 모방효과. 이해되시죠?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 그 실력 다지기 해설에 나와요. 그래서 미리 한번더 워밍업을 해 드렸고 이 워밍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금방 풀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에 편의 시설이 개선됐어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진 거죠, 지금. 음. 응. 서비스를 받는 기간, 즉 건강 증진 서비스를 받는 기간 동안에 이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개선되었어요. 그러면 영향을 줄수 있어요. 결과에 이게 바로 역사요인이다 그래요. 이걸 외부 사건이라고 하고요. 우연한 사건이라고 해요. 동의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어르신들이라, 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고 노화라고 말할 수 있죠. 노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숙요인이라 한다. 성숙 요인을 다른 말로 성장 요인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이들의 키가 쑥쑥 큰 것도 성장 요인이지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여기 나온 대로 건강이 악화되는 노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자연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장 요인 성숙 요인이라 합니다. 맞아요. 자 실험 집단을 자원자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이거 잘못했죠. 자, 앞에서 말했잖아요. 선발을 잘못했다. 그래서 선발 요인이다. 이게 타당도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랜덤으로 무작위, 배, 무작위 할당을 무선, 무작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원자들로만 선발했으니까 선발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측정에서 여기에 대한 성과 측정이 극단적이다. 힌트 나왔어요. 극단적일 경우, 다음번에 측정해서는 덜 극단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아주 그냥 힌트를 다 주네요. 평균호의 회기이다. 이게 뭐냐면 통계적 회귀를 말합니다. 통계적 회귀를 말합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측정에서 어 성과 수준이 극단적이다. 그럼 바로 이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음번 측정에서는 덜 극단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평균 지점이 이 가운데 평균이라 고 그랬죠? 자, 이 지점으로 회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적 회귀라고 평균으로의 회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두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60번 문제 해설 잠깐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심학습이 나와요.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에서 나옵니다. 성장, 성숙 요인. 시간의 흐름, 시간 연속 설계라고 하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때문에, 흐름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의 변화. 즉,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인해서 실험 집단이 성숙하게 되고, 여기서 뭐 성숙이라는 것은 성장의 의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또, 어, 노화의 개념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순수한 영향 이외의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나 여기서 나온 노인에 대한 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역사 요인은 우연한 사건과 외부 사건이라 했습니다. 조사 기관 또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기간 중에 조사 기간이라 해야 되겠네요. 관자가 아니라 간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조사 기간 중에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통제 불가능한 사건, 그 자리 밑줄. 사건으로 결과 변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직업 훈련 실시 기간 중에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 경기 침체가 우연한 사건이 됩니다. 고등학생 대상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에서 축제를 했다. 축제가 바로 우연한 사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또 사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선발 요인입니다. 어, 정책이나 프로그램 집행 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결과 변수에 대한 측정 값의 차이가 프로그램 집행의 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두 집단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왜, 다르, 왜 다르죠? 실험집단은 자원자들이고 통계집단은 자원자가 아니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원자 혹은 지원자에 의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바로 이 상실 요인이 될, 선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상실 요인 들어갑니다. 상실 요인은 탈락, 대상자의 탈락을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기간 중에 어, 관찰 대상 집단의 일부의 탈락 동그라미, 그리고 상실로 남아있는 대상이 처음에 관찰 대상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연구 과정에서 실험 대상자의 이사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실험 결과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금연 프로그램의 성공률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진짜 계속해서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에 대상자가 20명이었는데 10명이 빠져 나갔다. 그럼 10명의 성공률과 20명의 성공률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보였을 때는 우리가 상실요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적 회귀 요인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기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측정 값을 갖는 사례들을 재측정할 때 평균 값으로 회기하여 처음과 같은 극단적 측정 값을 나타낼 확률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극단적 값을 보이지만 나중엔 평균 값, 덜 극단적인 값을 보이니까 이러한, 어, 극단적인 측정 값을 가질 확률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종속 변수의 값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 프로그램 실행 이후 검사에서는 프로 독립 변수의 효과가 없더라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더라도 그 말이에요. 높은 집단은 낮아지고 낮은, 집, 낮, 낮은 집단은 높아지는 현상. 자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좌절감이나 우월성의 정도가 매우 심한 사람들에 대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매우 심한. 좌절감이 극심한, 우울, 우울성이 극심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통계적 회귀가 이제 사례에서 답 힌트가 되는 거예요. 검사 요인은 테스트인 프로그램 실시 전 사전이죠. 실시 후 사후죠. 유사한 동그라미 또는 동일한 그게 들어가요. 유사한 동일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시험에 검사에 친숙도가 높아집니다. 친숙도의 동그라미. 그래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동일한 시험 문제, 조사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바로 검사 요인이 나타납니다. 도구 요인입니다. 도구 요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 검사도구가 다를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프로그램 집행 전 사전과 집행 후 사후에 측정자의 측정 기준이 달라져요. 달라지거나, 여기서 밑줄 치고요. 측정 수단을 우리가 도구라 합니다. 측정 수단을 도구라 합니다. 도구가 변화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효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관식 시험 문제 채점. 주관식 시험 문제 채점은 측정자의 측정 어 거기 나온 대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관식 문제 채점은 자, 그다음에 사전 검사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하고 사후 검사에서 난이도가 낮은 도구를 사용하면 이게 다른 도구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구 요인에 해당된다. 자, 그다음에 모방 개입 확산이라는데요. 모방 효과라고도 합니다. 분리된 집단들을 비교하는 조사 연구에서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험 집단에서 실시되었던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자극들에 의해서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효과를 얻게 되고, 이 효과들이 그 다음에 밑줄 통제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의 그 영향 효과가 통제 집단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 통제 집단들이 모방하겠죠. 이런 것들이 모방, 개입 확산이 됩니다. 개입 확산도 알아놓으세요. 아, 개입의 효과가 확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적, 시간, 어, 인과적 시간 순서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립변수가 앞에 나오고 정속변수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 순서가 모호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간적 우선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설계가 비실험 설계라 하는데요. 비실험 설계에서는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 방향을 결정하기가 어렵, 어렵,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실험 설계 같은 경우는 내적 타당도가 좀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죠? 한번 쭉 이야기해 드렸는데 제가 먼저 서론에서 간단히 말했고 여기서 한번더 했고 여기서 했으니까 세번 반복한 거예요. 이 정도는 내적 타당도 저희 의원으로 충분히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